내 이름은 박주영인데. 아니야. 이제부터는 김창수야. 알겠지? 김창수. 그리고 나는 네 엄마야. 엄마라고 불러봐. 엄마가 싶어. 엄마. 창수야. 울지 마. 울지 마.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. 잘할게. 정말 잘할게. 주영이를 창수로 둔갑시킨 오해란. 그날 밤. 여보. 얘가 창수야? 창수야. 내가 네 아빠야. 여보,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집에 왔네. 근데 얘는 누굴 닮은 거지? 당신도 안 닮은 것 같고 나도 안 닮았는데? 애들 얼굴은 12번도 더 변한다잖아. 그래? 눈앞에 아이가 철석같이 자신의 아들이라 믿었던 남편. 내가 잘못했으면 당신 양심하고 안 돼! 김성도는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더없이 자상했다. 하지만 같은 시간 아들 좀 물어보면 좀 돼요? 주영이의 부모는 애타는 심정으로 주영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. 오시면 좀 연락 좀 주세요. 이야 멋있다. 뒤늦게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느라 한참 바쁜 오해란. 아이가 유괴된 후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어 더욱 불안했던 주영이의 부모.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.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루 앞둔 날. 창수야, 너 학교 가고 싶지? 응. 그래서 내일 창수랑 엄마랑 학교 갈 거야. 어때? 좋아. 창수야, 밥 많이 먹어라. 얼른 쑥 커서 아빠랑 야구하러 가자.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어딨어? 보고 싶어. 지금 창수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? 창수가 이모랑 오래 살아서 헷갈리나 봐요. 우리 엄마 아빠 어딨어? 보고 싶어. 자, 먹어. 자, 나 먹어. 남편은 당황하는 아내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. 창수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입학한 주영이. 하지만 주영이가 유괴된 아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. 창수야, 오늘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마칠 때쯤 엄마가 올게. 응. 마치 창수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 행복했던 오해란.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. 유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유괴범의 동선을 파악했는데 천여대가 넘는 CCTV를 분석한 결과 유괴범이 양산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. 일단 아이가 없어진 이후에 저희가 그 아이가 없어졌던 그 동선 노상을 설치해 있는 CCTV를 다 확인을 하고 어느 도주 방향로에 있는 CCTV를 중계방송식으로 다 이제 수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CCTV상에서 그 용의자가 휴대폰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그 휴대폰 사용한 기지국을 상대로 수사를 한 다음에 중복 기지국에서 돌출되는 중복 통합 전화번호를 상대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추적을 해서 검거한 겁니다. 잠복 수사 끝에 오해란의 집을 찾아낸 경찰. 오해란 씨 되십니까? 네. 제가 오해란인데 무슨 일이신데요? 오해란 씨, 당신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. 여보, 이게 무슨 일이야? 어? 아니요. 여보, 아니, 여보. 아, 형사님들, 잠깐만 제발 좀 들어오세요. 네? 아, 너무 잘못했어. 야, 너. 아, 지영아. 엄마야. 창수야. 엄마.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지영이. 자신의 집에서 300km나 떨어진 양산의 한 집에서 발견된 피해 아동. 경찰